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류 팬들이 생겨나 이제 팝 음악 열풍이나 K-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 투어를 시작한 지 어느덧 일주일째 연이은 공연을 강행한 탓에 멤버들 모두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칠레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여유도 없이 곧바로 공연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찍부터 저희를 기다리는 칠레 팬들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많이 힘이 되네요. 그런데 이분들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우리는 칠레 슈퍼주니 와, 진짜 똑같네요. 칠레의 커버그룹 중 가장 유명한 블루보이즈는 슈퍼주니어의 노래와 안무는 물론 외모까지 흡사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단독 콘서트에 팬클럽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라니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슈퍼주니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편 저희는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칠레까지 빡빡한 일정 탓에 오늘따라 다들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신동형은 드디어 정신줄을 맞는 왔어. 이번 칠레 공연은 남미 공연 사상 한국 가수로서는 최다 관객인 1만 2천여 명의 팬들이 모이는 기록을 세워 슈퍼주니어의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연이 펼쳐질 이곳은 비욘세, 마룬5, 엘튼 존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공연을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잘할 수 있겠죠? 왜 이러세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야, MBC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진 한번 때리자. 공연을 앞둔 우리 멤버들 갑자기 미쳤냐고요? 사실은 지친 멤버들의 마음을 은혁형이 풀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바이러스야? 예, 보는 사람들도 웃을 거라고. 되게 그 웃음이 저는 성격상 특이한 게 있을 때도 그랬지만 틀어주거나 뭔가 지쳐있는 모습을 멤버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특이형이 없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더 책임감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특이형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도 뭔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멤버들 하나하나 마음도 더 잘 알게 되고 네. 제가 좀 틀어지고 싶진 않아요.